네. 신원서 주기율표 32번,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이죠. 네, 광학 1000배에서 2만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네, 보시는 건 1000배부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마치 뭐가 기어가는 것 같이. 네, 이렇게 빛이 조금씩 옆으로 싹 퍼지면서 보이는데, 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조명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소마다 각각의 최적화되는 광학 배율이 있는데, 게르마늄, 저마늄도 광학 2000배부터 입자들이 보입니다. 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이도 잡히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빛이 반짝반짝이면서 조명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또 원자의 형태가 이제 원자 모델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죠. 저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00배에서 보는데요. 4000배에서 보니까 자세하게 이제 그 초록색과 분홍색이 보이잖아요. 이제 액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점들이 살짝 보이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비늘 구조가 게르마늄도 보입니다. 이렇게 청청히 보이는데 게르마늄, 저마늄도 역시 한 개의 원자와 수많은 소연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빛 조명만으로도 액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액체로 바뀐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액체가 늘어나고 있고 바뀌는 장면인데, 네. 저마늄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조명에 의해서 3와트, 5와트 정도 되는 그런 조명에 몇분 만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반응을 해요. 저마늄도 독특한 구조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만 배에서 2만 배로 보면 대부분은 조직 구조 어느 정도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어떤 형태가 패턴이 어떻고 조직 패턴이 어떻고 어떤 형성으로 이루어졌고 분자 조직 구조가 어떤 형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도 보입니다.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도 그렇게 원소 32번 저마늄도 보이죠. 일단 낮은 온도에서 반응한다는 건 흥미로운 거죠.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 변화가 되면 달아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갤럭시를 보는 것 같죠? 우주.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만 배에서 보는 건데요. 저마늄의 만 배, 갤럭시 은하단처럼 이제 요거는 이제 2만 배인데요. 저마늄의 광학 2만 배로 역시 입자들 하나하나가 다 조직적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그 비소, 삼각형의 비소가 보이는데, 이런 건 여기 있으면 좀 어쩌다가 보일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늄은 그만큼은 분쇄가 된다는 뜻이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